아이고. 네. 꽃치 몇 살? 여섯 개. 여섯 개는. 여섯 개요. 네네. 반자살 먹. 반자살 한 두 개 정도 일단 먹고. 반자살 두 개. 네네. 일단은 제주 흑돼지 삼겹살 하나랑요. 에르갈비도 두 개만. 에르갈비 두 개. 네. 그리고 요 비빔 칼제비 두 개. 칼제비 두 개. 이렇게 먼저 준비 한번 해드릴게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어머. 어머. 이게 뭐예요? 꽃다발 아니에요? 꽃다발? 누가 장미시킨 사람 있어요? 플로리스트가 있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 그렇진 않고요. 이 정도면 거의 일산 꽃 방문하는 같은 느낌인데. 네. 아, 이거, 아, 이채로 올리는구나. 어, 이렇게 구워요? 어머. 우와. 살짝 굽는 줄 알았는데. 옛날 버터 케이크 느낌 좀 나면서. 이쪽에서 다 때려 드실 밑반찬도 같이 좀. 어머. 아. 아, 그쵸. 맞아. 아, 와, 진짜 지금 그, 아니, 나는 파는 안 굽겠지 했는데 파도 굽는구나. 어, 뒤집는다. 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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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우와. 와, 장난 아니다. 흔히 알고 있는 그 함정살의 식감이 아니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훨씬 더 탱글탱글 뭔가 쫀득쫀득하고 비계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비계 많았잖아요. 네네. 아, 저는 많이 먹고 있어요. 와, 이 식감이 너무 좋다. 항정살 식감이. 왜 이렇게 아삭아삭아삭해요, 이거? 이거는 사과예요. 우와. 한 조각 사과라고요.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불판이 좁다. 아니, 일반적으로 돼지고기집에 상추랑 깻잎 뭐 그런 건데 그건 없고 반찬이랑. 특이하게 야채는 따로 안 드리고요. 일단 고기를 드실 때 네. 김을 살짝 부산 이렇게. 와, 돼지 기름에다가. 와. 이렇게 하나의 채소를 묻혀주시고요. 고기를 한 점 넣어주시고요. 네. 야채를 취향에 맞게 조합해서 좋은 거 먼저 하나 준비해드릴게요. 네. 이 상태로 해서 먼저 준비해드린 간장소스 한번 시작해주세요. 아, 오, 고급 기술. 아우, 크게 잘 드신다. 맛있다. 맛있나 보다. 그 정도예요? 아, 선배님 반응 찐 반응이야. 고기도 너무 맛있죠? 땡글땡글 맛있는데 땡글땡글 이 김이 김의 그 향 뭐라고 했지? 약간 바다 향? 그쵸, 그쵸, 그쵸. 김치가 상큼하니까 이것도 하나도 안 느끼해요. 금방 먹자 저는. 속상하네. 너무 시원. 지금 관자살 2인분도 준비해드릴게요. 되게 참치 같다. 참치 같아요. 진짜 참치 같아. 어머. 야, 이거 돼지 맞아요? 색깔이 약간 소고기 같지 않아요? 이거 언제 왔어요? 당일 판매량은 당일날 직접. 당일날?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봤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이야. 야, 완전 이거. 이게 약간 30g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어머, 어머.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참치인데, 이거. 이거 와다다 먹겠다. 와다다 먹는 거야, 이거는. 각자 찍기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난 색감이 너무 좋아요. 블랙의 레드. 아주 시크해요. 아니, 이게 지금 돼지인 거잖아요. 돼지. 자꾸 내가 소고기를 굽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야, 진짜 소고기 같다. 구워놓으니까 이거 완전 토시살이다. 진짜, 진짜 완전. 이거 괜찮은데? 이거 진짜 많이 먹었겠다. 오! 소고기 같아요? 진짜? 나는 솔직히 남편한테 이거 어때요? 30g 나오는 부위. 소고기 같아.
나는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 이거. 소고기의 식감과 근이의 식감과 돼지의 식감이 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남통 같기도 해요. 아, 이 절겨절을 시키거든요? 약간 소고기 진짜 못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야. 비계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담백해가지고. 이거 어린이들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담백해. 돼지 부속구이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 그럼 이거 무조건 시켜야 돼요. 이런 특수 부위는 너무 훌륭하네요, 진짜. 아주 훌륭한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아까 그 꼬치맛살은 살짝 좀 날티가 난다고 하잖아. 네? 날티가 나요. 그런데 약간 점잖아. 고급스러워요. 그게 매력이 완전 달라. 아주 매력적이네. 네, 뭐가 나왔지? 흑돼지 삼겹살? 냉동이었나요? 냉삼은 또 다르지. 아... 냉삼은 또 달라요. 냉삼 또 갔다가 양념육 갔다가. 와!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 삼겹살, 오겹살의 그 껍질이 야. 여기 있잖아, 지금. 그러네. 아시죠? 냉삼은 이렇게 던져야 되는 거. 네? 근데 엄청 얇다. 흑돼지 뭐죠, 이거? 전 흑돼지 냉삼은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에. 야, 냉삼 오랜만이네. 냉삼 오랜만이네. 아이고, 좋네. 우와, 야, 껍질이 이렇게 얇아. 오, 거의 쫀득이 수준인데, 지금? 껍질이 과자 같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쫀득이. 보통 냉삼은 먹다가 조금 빨리 사라져서 아쉬운 느낌이거든요. 비계 부분이 흑돼지 특유의 그 쫀득쫀득함 때문에 오래 씹는 너무 맛있다. 더 식감이 있어요. 얇으면 이런 식감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식감이 느껴져. 베이컨이 베이컨. 아, 아까 그게 궁금했죠. 왜 이 돼지 부속구이 특수 부위 집에 LA 갈비가 있을까? 어, 그러네. 소가 있죠, 소. 그러니까 소인지 돼지인지 한번 보고 이런 메뉴들이 맛있거든. 맞춰보자, 보고. 딱 봐도 손대요? 갈비 준비해드릴게요. 완전 손대요? 이거 소예요, 돼지예요? 소예요? 네. 돼지집에서 왜 팔아요? 제가 돼지 특수 부위로 너무 끝내기 아쉬우실까봐 이까지. 그 LA 갈비를 딱 하시는 이유가 어떤 요거만 딱?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갈비라고. 아~ 맞아. 양념이 없는 고기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양념을 이까지만 싹 하시나요?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우와. 어우, 소리 봐. 그냥 바로 다 올릴까요? 우와. 와. 우리 엄마가 해준 맛. 엄마가 해준 맛이고, 그리고 은님 씨 말대로 원래 좀 LA 갈비 찌길 때 있잖아. 근데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럽고 엄마가 해준 맛이에요. 주문하신 비빔밥 갈비 드세요. 우와, 양이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요? 손님들이 이거 되게 맛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야? 넓적한 면, 수제비 면도 있고, 이 칼제비 면도 있고. 칼제비지. 아, 그래서 이거 칼국수 면이구나. 약간 소스가 어떤 느낌이에요? 쫄면 스타일이에요? 맛있는 집에 가서 먹는 쫄면 소스 딱 그거거든요. 와, 새콤하고 달콤하고 매콤하고 그냥 모든 고기가 싹 쓸려나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쫄면 같아. 이걸 같이 드셨어요? 지금 먹으려고요.
일단 여기가 좀 새콤하고 칼칼하잖아요. 이게 단맛은 좀 덜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양념에서 나오는 그 단맛이 맞아. 고기 육즙이 같이 싹 섞이면서 기름진 맛이 살짝 도니까 훨씬 더 조합이 완벽한 단짝 친구. 우와. 아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모듬 수육인데 네. 잠깐만 부위가 제가 사실 좋아하는 부위가 여기예요. 이거요? 이게 갈비. 갈비 맞아요? 맞아요. 이게 갈비살 수육이에요. 갈비 수육. 뼈만 넣고 갈비. 요건 차돌박이. 차돌이요? 두께가 두껍게. 아, 두껍게가 네, 두껍게 쓰신 거예요. 이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진짜 기름도 없고 근데 색은 또 진하기도 해요.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갈비탕과 나주곰탕 딱 그 사이에 맞아요. 맞아요. 자, 소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싸움 나지 않게 사태 3개. 이야, 사태를 3개나 주시네. 아, 냄새는 일단 너무 좋네요. 아, 빨리 마시고 싶네. 우와. 냄새만으로도 끝내주죠. 일단 첫 점들은 전 그냥 그냥 생으로 한번 먹어야죠. 클래식으로 이 고기의 신선도라든지 언제 삶았는지를 추측할 수 있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언제 삶았는지 없죠 없죠. 그냥 오늘 아침에 삶으셨겠죠. 좀 이상해요. 내가 말해서 막 살짝 기운이 말리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삶으셨을 겁니다. 그냥 튜닝의 끝은 순정 아니겠습니까? 아, 순정이죠. 그쵸, 그쵸, 그쵸. 일단 순정. 진짜 아무도 안 찍어요? 너무 밍밍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찍어도 괜찮나? 간이 돼 있는 건가? 네, 밑간이 아, 살짝 돼 있는 살짝 돼 있어요. 어때요? 간 좀 돼 있네. 그래요? 네, 저도 그럼. 아, 너무 잘 삶았다. 너무 잘 삶았다. 안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간과 하나면서 중간에 이게 힘줄 같은 게 딱 짚으면서 담백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자극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사태 해보잖아요. 3시간을 끓여야 돼요. 집에서라면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면 중간에 약간 그 지금 말할 시간이 없어요. 하면? 지금 말할 시간이 없어요. 하면? 갈비 수육을 바로 드셔야 돼요. 아, 이게 원픽이에요? 난 이걸 좋아. 아, 진짜 맛있다. 아,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아니 진짜 이거 압력밥으로 된 건가? 너무나 결결이 잘 찢어져요. 고기가 좀 두꺼우니까 어느 정도 좀 냄새가 나겠다 했는데 느린 게 하나도 그냥 육향만 싹 있으면서 이거 한번 딱 드셔보세요. 아, 그건 또 부치 약간 먹는 건가요? 싸서? 아니요, 아니요. 나 이게 제일 궁금했어. 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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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 느끼할 것 같은데. 아, 차돌이네요. 어? 아, 차돌 너무 맛있다. 아, 차돌이 이게 안 느끼한데요? 차돌은 한 입 먹으면 원래 좀 이렇게 느끼한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없어요. 하나도 안 느끼하고 두껍게 써니까 이게 씹는 맛이 있으면서. 아. 아니, 역시 세 개다 보니까, 부위가 세 개다 보니까 식감이 너무 달라서 좋아요. 와, 와 여기 국물이 정말. 와, 너무 맛있어. 국물이 이렇게 맑은데 되게 진하거든요? 너무 맛있을까? 어? 아우, 밥 말아 먹고 싶다, 이거 진짜 완전. 너무 맛있죠?
나 요리 진짜 잘한다. 아, 맛있다. 맛있네, 맛있네. 온 것 같아요. 저희한테 안 오면 저 화낼 수도 있어요. 예, 왔다, 왔다, 왔다. 와! 화낼 수도 있어요. Let's get to work. 약간 느낌이 경상도 묵국도 약간 빨갛죠? 소고기 묵국인데 이 모듬수육처럼 되게 다양하게 선지 그리고 이게 여기 지금 차돌도 들어있는 것 같고 갈비살도 갈비살도 있고 사태도 있고요. 무도 진짜 커. 봐봐. 드셔보시죠. 종종종 개파도 크고 근데 향이 약간 고추기름에 그 약간 꼬소한 냄새가 약간 육개장스러우면서도 소고기 묵은 냄새도 나면서도 국물부터 갈까요? 국물부터 어 진짜 아, 좋습니다. 아유 아유 궁금해. 아, 근데 국물이 색깔이 굉장히 진해서 좀 묵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묵직이 아니라 굉장히 깔끔해요. 아, 밥 많이 더 먹었어. 어우. 다른 해장국집에서 서운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이 집 스타일이니까 애매한 채소 없으니까 좋네요. 깔끔하게 그냥 대파, 무, 고기. 이거는 해장국에 보다 고깃국이야. 네. 어, 완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비탕도 특갈비탕 드시잖아요. 근데 이 속도 풀고 싶으면서 고기도 먹고 싶을 때 이 특해장국 딱 드시면 두 가지의 니즈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빌까요? 칼국수면인가봐요? 그러게 특이하다. 아, 진짜 이게 소면이 아니라? 아니 원래 소면 나오잖아요. 소면인데 여기는 칼국수면을 주네. 어, 근데 냄새가 너무 좋다. 불향이. 아 불향이네요. 아 좋아 좋아. 난 너무 좋아요. 비벼주세요. 어머, 비벼주시죠. 네, 비벼볼까요? 일단 덜 매운 거부터. 예예. 예. 아 칼국수면 탱글탱글한 거 보소. 저는 사실은 여기를 몇 번 왔지만 낙지 볶음은 또 생각을 못 했었어요. 약간 낙지 칼국수 약간 비빔면 같네. 낙지 비빔 칼국수. 아 이게 비벼놓으니까 여기서 매콤한 향이 난다. 와 근데 강력한 향인데 여기까지는 이거? 그냥 읽거든. 여기가 오징어 볶음 향이었었는데 여기서 또 확 오네 불향이. 와우. 요게 세긴 세다. 야 이거 벌써 땀 나는 거야. 저는 사실 막 이렇게까지 자극적일 줄은 몰랐는데 비주얼이. 근데 이게 약간 불향만 있다 뿐이지 이렇게 막 매울 것 같지 않은데? 뭐예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면직이 하지 마. 면직이 하지 마. 이런 추억 먹어 먹을 거야. 아이, 제가 정확하게 먹어보고 한번 평가를 해. 에이, 나래 씨. 면직이 하지 마. 아 진짜? 야, 면직이 하지 마. 면직이 하지 마.
솔직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우와 그 정도야? 암, 누가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아니 매운 걸 잘 드신다면서요. 면치기 하지 말라니까. 야, 근데 와, 맛있네. 맛있어요. 불맛을 입혀줘요. 이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하겠다. 첫 맛은 약간 달짝지근한 게 올라오는데 와, 뒤에서 그냥 확 올라오네요. 맞잖아. 와, 이게 매운 걸 알면서도 자꾸 손이 가. 맞아요. 와, 이거 전, 전이 필요합니다. 전.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육전을 먹어봅시다. 근데 아. 육전이 되게 이러네요. 원래 이렇게 크게 나오나요? 육전 잘라드려요? 아니면 어, 아니요, 아니요. 바로 그냥 싸서? 네. 반을 잘라서. 아, 정말 좋아. 진짜 너무 부드럽다. 아, 괜찮네. 그쵸? 이거 먹어도 괜찮죠?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이야. 메뉴를 다시 재편성해야 돼. 네. 낙지 볶음과 육전을 같이. 세트 가야 돼. 네. 맞아, 처음에 여기 되게 특이해서 별스타 이런 데 되게 많이 뜨고 했었어요. 맞아. 이뻐요, 일단. 무한 비주얼이 다 이쁘고. 옛 그릇 쓰는 그릇. 거의 선두주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 여기가 처음이 났었어요. 그때 그릇 볼 수 있어. 학교 앞에. 학교 앞에. 학교 앞에. 압구정이 되게 상권이 많이 바뀌잖아요. 이 식당은 되게 오래 먹히는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지금. 네. 어, 왔어요. 오. 왔어요. 와. 맛있겠다. 어머 어머 어머. 순대를 이렇게 튀기는 거다. 와. 와 고기 딱 봐도 고기 질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와 너무 예쁘다. 나 이거 먹고 싶었어. 이게 테이블이 이색인 이유가 이렇게 확 아, 딱 선명하게. 사진이 정말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딱 이 항공샷으로 딱 찍으면. 아유, 드셔보실까요? 떡볶이를 먼저 먹어볼까요? 네, 떡볶이 먼저 먹어볼까요? 먼저, 네. 이 어묵튀김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비주얼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떡볶이 집에서. 와, 냄새가 그 옛날 그 냄새가 나네. 뭐, 진짜 쳐다봐요, 이렇게 먹는 걸. 하나도 안 매워요. 하나도 안 매워요? 약간 달... 단맛이 센 떡볶이. 단맛이 센 떡볶이. 제 기준, 제 기준인가? 냄새는 매운데. 아, 일단 단맛은 있어요. 어, 단맛이 많아. 처음에 느껴지는 건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긴 한데 일반 제가 먹었던 밀떡보다는 훨씬 간이 잘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진하게. 근데 진짜 약간 학교 다닐 때 먹었던 그 떡볶이 맛이 났다. 맛있다. 풍기네. 진짜 약간 진짜 맛있다. 맛있죠? 튀김? 튀김 안 먹었네? 오징어 튀김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요. 진짜요? 아무래도 이것도 어육이다 보니까. 쫀득쫀득한데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다 이렇게 얹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삭함이 사라지지 않고. 맞아. 근데 약간 단가지 소스가 담가져서 묵진하면서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이 살짝 있고 아 진짜 그 묵진거 맛이 나네요 살짝? 맛 신기하게? 우리 순대튀김도 먹어볼까요? 아 근데 제가 생각했던 옛날에 먹었던 순대튀김은 아니에요. 제가. 순대꼬치 이렇게 크게 해서 튀긴 거 있잖아요. 맞아. 전 그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는군요, 요즘에는.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바삭하게 튀겨지진 않았나 봐. 튀김옷이 없이 그냥 튀겼던 거 같아요. 그죠, 그냥 튀기신 거 그냥 자체 기름 가지고. 무슨 맛이 나냐면 곱창 같아요. 곱창이요?
고추장이요? 순대에서요? 어. 약간 그런 매운 맛이 소스예요? 나더라고요. 와, 이거 되게 매운쪽이다. 약간 식감이 또 이게 튀겨지다 보니까 겉에가 약간 바삭하면서 안에는 또 약간 이 안에가 기름처럼 곱같네. 이 안에가 곱처럼 변했어. 그 튀김옷이 없으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 아, 맞아. 헤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아이디어다. 진짜. 일반 순대였으면은 그냥 평범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얘는 근데 따로 소스가 더 없는 건가요? 찍어놓는 건 없고 이 안에 발라져 있어. 이 안에. 요즘은 얘 가츠산도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요? 네. 이제 초창기 때는 이런 게 파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맞아. 여기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도와준 메뉴 같아요. 가츠산도. 맞아.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먹어보게 된 것 같아요. 저도요. 이 두께가 일단 와 고기가 너무 훌륭해 보이는데 맛있어? 아 맛있을 것 같아. 엄청 부드러워. 맛있을 것 같아. 겉에가 너무 바삭해. 깜짝 놀랐어. 고기가 생각보다 탄성이 있어요. 오. 엄청 바삭한데? 오. 바삭함이 빡 들어오죠. 한 입에. 아, 그래 바삭함 있어요? 이리 보세요. 아, 엄청 바삭한데? 이게 돈가스를 소스 묻혀서 빵에 덮으면 눅눅해지잖아.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죠? 식빵은 좀 부드럽고 이 겉에 있는 돈가스 이 튀김 부분이 진짜 바삭해요. 부드러웠다가 바삭했다가 다시 약간 부드럽고. 어머머머. 다진만은 올라가 있어가지고 한번 더 섞어. 우와 맛있겠다. 튀김밥은 혼자 터뜨려서 이렇게 찍어드시면. 다진마늘을 이렇게 조리할 때 넣으시지 않고. 아 여기 특이하게도 노린자는 이거 찍어 먹는 소스인가 이거? 우와 이건 진짜 감사합니다. 소스로 노른자에 참기름인가? 참기름이에요 이거? 냄새 맡아봐도 돼? 맞아, 아 참기름이 어 고소해. 웃겨요. 좀 이런데 또 안 찍어 먹었는데. 드셔보세요. 오, 와, 이거 맛있어. 맛있어요? 육회가 너무 연해요. 너무 연해요? 그 연하다는 게 식감이 엄청 연해요. 씹을 게 없어. 씹을 게 없대. 응. 깻잎. 깻잎, 일단 깻잎 오. 향이 그걸 다 덮어요. 오. 씹을 게 없죠. 그냥 같이 먹어, 둘이. 빨리. 빨리 먹어봐, 언니. 오케이, 오케이. 아, 너 진짜 잘한다. 약간 뭐 씹을 게 없다는 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육회가 좀 양념이 돼 있잖아요. 너무 세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이 노른자를 찍어 먹으니까 이게 약간 중화되면서 고소한 게 코팅이 돼 그리고 또 약간. 근데 딱 그 깻잎이랑 육회만 들어있잖아요. 이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까 외국인 분들이 이거 1위라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자연적으로 또 밥 먹으니까 또 라면에 손이 가네요, 또. 진짜. 갈기 들고. 쭉 잘 때 아니면 거의 그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요리가 됐어, 진짜. 완벽한 요리. 그러니까 진한 뭐 30년의 약간 그 진한 우리 그 국물의 맛이라는데요. 리뷰 생각났어요. 응? 회장하러 오라고 여기 하셨죠. 회장하러? 이제 회장 국물이에요. 맞아. 적셔서 먹을까? 오, 이거 찍어서. 찍어서. 그럼 이렇게 제가 약간 익으면서. 와. 너무 맛있어. 오.
너무 맛있는 냄새. 명란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와, 근데 비비시는데도 철학이 있어 보이시지, 왜 이렇게? 근데 어떻게 비비는? 이게 막 섞는 게 아니라 젓갈하고 같이 비비시거든요? 계란을 젓갈하고 이게 쫙 찢으면서 지금 딱딱 누르시면서 비비세요. 약간 참기름 냄새도 나면서. 셰프님 왜 그쪽만 보세요? 아니 맛있겠네. 맛있겠어. 적당한 간일 것 같아요. 생만으로 봤을 때. 비린 맛이 안 나는데 그 명란의 그런 생선 맛이 나면서 알밤바래서 너무 그렇게 부드럽지. 와, 근데 와. 왜 저한테는 참치 냄새도 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참치 마요 냄새? 근데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머 어머 어머. 반된 오므라이스 위에 덮인 애들처럼 뭔가 계란이요. 약간 겉으로 막 섞은 느낌 나지 않아요? 되게 부드럽고. 아 이거 집에서 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이거 맛있네. 명란을 갈았나? 그죠. 명란이 씹히는 게 없어요. 씹히지, 아 맞아, 오들토들 섞이지 않죠. 약간 명란의 생선 알맛이 나면서 또 너무 왜 이렇게 부드럽지, 이 계란? 아니, 이 맛을, 이 비주얼이 지금 솔직히는 다 담아내지.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어? 아, 이걸 입고 있었네? 마라 분말이 먹어볼까요? 네. 저는 이거 먹고 지금 먹으면 안 되나?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 마라탕에 아, 5분의 1. 아, 세지 않고. 보기에는 되게 세 보이는데? 근데 마라탕이 한 5분의 1 정도라고 하면 냄새는 되게 강한데? 마라 못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너무 너무 맛있는데? 어, 그래요? 약간 향만 약간 올라오는 정도. 오, 너무 맛있어. 보기에는 이게 기름이 있어서 매울 것 같아도 괜찮아요. 제 입맛은 딱입니다. 딱 먹고 나니까 그냥 살짝 얼얼한 정도. 정말 살짝. 분식집에서 이 정도의 여러 다양한 향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매력 있다. 저는 여기 비빔밥에다 비벼 먹어볼래요. 어, 진짜. 맛있겠다. 와. 이게 맵지 않아서 가능한 일 같아요. 많이 맵지 않아요. 맛있어요? 아, 그래요? 아, 나 진짜 너무 배부른데 지금? 이 버터향하고 마라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설명을 안 먹게 못하는구나. 아니, 향이 너무, 너무 잘 맞아. 버터향이 나면서 이 마라의 향이 나니. 어? 왔다, 왔다. 어머. 브라타 샐러드라는 메뉴고요. 너무 맛있겠죠? 우와, 이거 진짜 멋있게. 너무 예쁘다. 브라타 치즈는 버터와 같은 치즈여서 너무 좋아하세요. 썰어서 다가내 드시면 베이컨을 로즈마리에다가 데워서 구운 거예요. 그래서 베이글 스크럼블이랑 브리오스 와플이랑 썰어서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르잖아. 플레이트 나가요. 어머. 유럽, 진짜 유럽상 같잖아, 유럽상. 되게 있어 보이네. 너무 있어 보인다, 좀. 뭐부터 먹어봐야 돼요, 우리? 아, 샐러드 먼저, 그래도. 아, 샐러드를 약간 찬 거부터 약간. 아이,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거 커팅 한번. 톡 터트려주세요, 톡 터트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몽실, 몽실. 하얀 종류는 무조건 맛있는 것 같아요. 아우. 하얀 거. 안에 약간 크림처럼. 어머 세상에나. 근데 진짜 딱 계절과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무화과 신 아니에요? 완전요. 청포도랑. 강하지 않아. 먹겠습니다, 그럼. 아, 네네.
맛있어요? 야. 어머, 큰 언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어머, 진짜. 어, 얘 많이 먹어 얘. 어머 어머 언니 너 장난 아니야 정말. 먹어볼게요. 일단은 올리브 오일을 너무 좋은 것을 지금 이거 루꼴라도 너무 신선하고 짭짤해요. 안에 살짝 하셨어요. 소금이 좋은 소금들이 약간 씹히는데요. 소금 살짝 들어가면 약간 단맛이 풍부해지는 거. 다 올라오죠. 네. 저는 사실 브라타 치즈를 굉장히 좋아해서. 좋아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아 일단은 이 집에 대한 기대감이 싹 올라가면서 많이 끓는 많이 끓는 좋은 그림이네요. 좋은 그림이죠. 근데 언니 약간 사탕 치즈도 되게 맛. 언니 입맛에 맞았나 보다. 어머 이 언니 너무 잘 먹는 거. 맛있어요. 마음에 드셨나 보다 우리 언니. 아 그러면 이제 풀 먹었으니까 그냥 바로 가.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 삼겹살이 나와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 근데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근데 베이컨 진짜 크다고요. 제가 먼저 잘라볼까요? 아, 예, 예. 네, 같이 먹어야 되니까. 어, 너무 잘 잘려요, 근데. 부드럽다. 너무 맛있겠다. 아니, 안에가, 어머, 어머, 수빈트 하는 것처럼 약간. 비디움 레어 같은 약간 아, 그런 느낌이 좋죠. 약간?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 웬일. 어머, 어머, 어머. 통돼지 바베큐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야, 어. 드셔보시면 아, 여기 칼로 드세요. 드세요. 아, 드셔보세요. 저는 이거 다 먹으려고. 아. 지금 나눈 거예요. 아, N분의 1로. 큰일 났네, 이거.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아, 그럼, 그럼. 가야지. 먹어볼게요. 그럼 제가 먼저. 말모, 말모. 무조건 맛있지, 저거. 어떤데? 일이 할 만해요? 베이컨이 좀 그래도 좀 짭짤하잖아요. 간간하잖아요. 고소한 맛, 달달한 맛, 간간한 짭짤한 맛. 이 조화가 한 번에 확 느껴지는데 야, 요거를 어우 내가 좋아하는 식감을 다 모아놨네. 바삭하고 쫄깃하고 부드러움 다 들어있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베란다 우유를 좀 넣으셨나 봐.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포숑포숑해. 포숑포숑. 그러네. 여기 에그에도 치즈가 들어가 있어.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다. 들고 먹어야 돼. 아, 얘 힘들게 먹고 있었어. 맞아요. 얘 이렇게 올려서 먹어야 돼. 어머 세상에. 아니 오늘 의상도 이게 에그 스크램블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아 미쳤네 이거.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 집은 미쳤다. 와플만 따로 먹어도 맛있겠다. 그냥. 프로프에다가 체다 치즈 발라놓으니까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플이 그냥 달기만 했으면 되게 느끼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짠맛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건 최고의 칭찬이다. 애들 데리고 와야 된다. 아침밥은 무조건 밥이거든요? 근데 나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침밥을. 아니. 정말 좋아요. 되게 얕잡아 봤는데 되게 든든하네. 아까 배부르려 그랬어. 뭐 왔어? 어? 우리 거야 우리 거? 아 김치찌개 뜨거워. 이 메뉴는 한 번 더 상상 설명 드렸었는데 이거 뭐야? 아 김치찌개 우와 대전 아보카도 어머 어머
아보카도. 먼저 아보카도 워낙 좋아하시니까 또 계장 바로 먹어볼래. 아, 마음에 드셨다 우리 언니. 아, 우리 언니 지금 미소가 그냥 산뜻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김치볶음밥이어서 그렇지 그냥 차원이 틀리네. 그냥 김치볶음밥이 아니네.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떡해. 이 반응은 뭐죠? 유진 씨 얘기를 받을게요. 김치볶음밥이 차원을 넘었어. 넘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청양고추, 고춧가루 우리가 익숙히 하는 그 매운맛이 아니고 그 멕시코 특유의 매운맛이야. 칠리 고추장 넣으면 단맛이 느껴지는데 그 대신 좀 텁텁함도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핫소스 매운맛 딱 그거. 분명히 되게 이국적인데 끝맛은 김치볶음밥이야. 먹어보면 알아. 와 근데 꽤 맵네요 진짜. 제가 못 먹는 매콤함이 아니야 이런 쪽. 치폴레 넣은 거 은근히 매력적이다. 이거 아보카도랑 이거 스크램블 빼고 먹으면은 요거만 먹으면은 좀 되게 자극적이고 매울 것 같아. 지금 아보카도도 어떻게 보면 많이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부드럽고 고소하죠. 그리고 계란도 약간 그냥 고소하죠. 이게 둘 다 같이 먹으면 좀 느끼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매콤함이 같이 확 와주니까 이 조화로 매운 거랑 같이 먹으니까 같이 중화되면서 어울리는 거 딱 그거 완전. 오 너무 맛있겠다. 뭐야? 이거는 파스타? 파스타. 엔토비 오일 파스타고요. 이건 마늘 좀... 마늘이 와? 통마늘이 들어가 있네. 이게 들어가는 재료가 허브, 그리고 향신료, 레몬들이 들어가서 뭔가 되게 다채롭고 뭔가 복합적인 맛을 느낄 수가 있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래, 이거 SNS에서 봤던 거. 아! 이야, 아보카도 천국이네. 오늘 아보카도로 배 채우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보카도 페스토. 이거 바질 페스토 같은데? 바질 페스토예요? 그쵸. 그리고 위에는 페페론치노랑 페페론치노. 그쵸. 어우,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이거 잘라 먹어야 될까요? 들고 먹어야 될까요, 이거를? 이거 일단 들고 나는 먹어볼래요. 아보카도 흘릴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딱딱하다, 이게. 네, 호밀 빵 좀 딱딱한 스타일을 쓰신 것 같아. 잘 잘리겠지, 빵이? 어, 괜찮아요?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씹히는데요? 진짜? 빵 안 죽여. 어, 진짜요? 그냥 바삭. 지금 먹겠네? 보통은 굉장히... 빵이 특이하다. 바삭한데 씹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쫀득쫀득 질긴 맛이 있어. 아, 이게 귀리가 또 있네. 야, 이거는 아보카도가 완전 제대로 그냥 입안에 그냥. 우와, 이건 좀 향인데요, 향? 아보카도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먹었을 때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러잖아요. 맹맹한 맛이잖아요. 근데 딱 그거를 간을 딱 맞추시고 그리고 약간 바삭한 빵하고 부드러운 아보카도랑 너무 이렇게 만나면서 부드럽게 잘 씹혀요. 나는 이거 아침마다 먹고 싶은데, 이거?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재료로 맛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건강하면서 맛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후추. 후추 맞아, 통후추. 안 먹었어. 진짜 아보카도 좋아하시네. 근데 왜 안 말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어, 나 언니 큰언니 미안해요. 아, 나 큰언니 말렸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다른 사람 보낼게요. 안 돼요, 오셔야 돼요. 서로 좀 말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우, 접시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다 있어. 마늘종에다가 지금. 어우. 굿? 참 맛있게 드셔서 조그만 입으로. 맛있어? 언니 먹어야 돼. 이건 먹어야 돼, 진짜로. 이거 완전 울자예. 진짜로. 맛있어. 와, 매콤하기도 한데요? 느끼한 맛이 들도 있어.
와. 와. 야, 이거 되게 자극적이네. 와. 잘했죠? 저는 지금까지 먹어본 엔초비 스파게티 중에 오히려 제일 안 짜고요. 엔초비 하면 좀 짜거나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잘못하시는 분들은 좀 비려요. 근데 그런 짜고 비린 맛을 좀 잡아주는 게 약간 마늘쫑하고 통마늘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칼칼하고 그 해산물의 풍미가 근데 이게 엔초비라잖아요. 짬뽕 같아, 거의 진짜로. 아, 근데 이건 폭발로 이거 지금 뭐죠? 마늘 좀 들어간 것도 그렇고 통마늘 들어간 것도 그렇고 청양고추 들어간 것도 그렇고 너무나 한국식인데요? 한국식이야. 근데 진짜 겉모습은 누가 봐도 유럽인데 먹어보잖아요. 그럼 이 안에 한국인이 좋아할 맛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줄 서서 먹고 하는 거지. 맞아. 모양만 다 이런다고 뭐 와서 뭐. 그쵸, 여기 뭔가 여기 특별한 게 진짜 딱 그러니까 느껴지시죠? 재방문이 분명히 많을 거야. 재방문. 그럼 여섯 가지 음식 중에 조선은 식당 원픽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브리오슈. 통베이컨 와플. 통베이컨 와플. 와플. 되게 특색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거 먹으러 오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그 와플이 너무나 완벽했잖아요. 바사삭 바사삭 거리고 부드러운 오믈렛까지 있으니까 저는 그 삼박자가 너무나 잘 맞았었어요. 와플. 오케이. 와플.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오, 이거 다르네. 오, 진짜. 냄새. 와, 근데 입구에서부터 너무 힙하긴 하다. 와, 진짜 TV에서 본 것 같아. 느낌이. 오, 멋있다. 나 바닥 그런 거 너무 좋아. 야, 노란 색깔 이런 거 너무. 포스터도 이쁘다. 우와, 우와. 네. 네. 저희요. 네네. 대표 둘, 굿데이 투다이 두 개, 치킨버거 하나, 머시룸 프라이즈 하나, 오레오 프라이즈 하나. 어머, 어머, 11만 원 났어. 원래 수제버거 집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단체 주문이죠? 아니, 또 올 거예요. 저희는 양심적이니까 제로콕으로 세 개. 아, 너무 기대돼. 내기대도 좋다, 일단. 와, 이게 또 쳐다보게 되네요, 드시는 분들. 너무 배고프다. 내가 햄버거를 막 좋아하진 않아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기분이 쫙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돼지고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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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진짜 무슨 모형 같다. 이거 저도 이거 솔직히 한 입으로 못 먹는데 이거 이거야말로 어떻게, 약간... 이거 얼굴 크기인데 어떻게 한 입으로 먹어 이거를. 나래 친구가 얘기한 이거 코스로 가야 돼. 이거 식전빵. 어떻게 가야 돼 이거를? 일단 잘라볼게요. 네, 혜님님이 어떻게 와, 이거 봐. 우와. 와, 닭다리살인가 봐. 닭다리살일 것 같아요. 닭다리살. 짜잔, 여기 치킨집이네. 냄새 너무 좋아. 돼요? 고기와 같이 튀김이 여기도 너무 바삭하고요. 안에는 지금 이거 육즙 봐요. 그러니까요. 육즙이 쫙쫙 나와가지고. 헤라핀이랑 빼면 제가 좋아하는 땡땡의 진보버거 있죠. 그 느낌이 나요. 우와, 치킨 장난 아니다. 진짜 부드럽다. 아, 진짜요? 나 보내가지고 다시 조합하셨어. 여기 할라피뇨가 약간 튀기다, 끼. 약간 소스에 좀 매콤한 맛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닭에도 좀 약간 매콤하게 양념을 하신 건가? 소스도 매워졌어요. 약간 빨간 게 좀 보여요. 여긴 할라피뇨가 약간 신의 한 수 같은데? 킥이다, 킥. 할라피뇨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칼칼한 게 확 오네요. 와, 와, 맛있는데요? 약간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매콤함이 확 올라요.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한데 안에 정말 촉촉해요. 네, 육즙이 다 있어. 맛있다. 어, 그래, 맞아요. 워터 모닝빵. 우와! 머시룸 프라이즈고요. 아이고! 이거 너무 기대돼요. 저... 우와!
햄버거의 인기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곁들인 메뉴 양송이 튀김. 신선한 특상품 양송이를 쓰는 것이 맛의 비결인데요. 통째로 튀겨 양송이의 향은 물론 즙이 풍부해 소스 없이 먹어도 매력적인 맛을 선사하는 손님들의 최애 메뉴입니다.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네. 떡바삭 소리. 어, 맛있을 것 같았어. 버섯이잖아요. 담백한 게 짭조름하면서 고기가 왔는데 고기 맛이 나. 응? 고기 맛? 와, 아, 진짜 맛있다. 어머, 육즙. 아니, 저기, 채즙. 버섯. 여기 송이 버섯은. 채즙이 쭉 나오네요. 그리고 저는 좋은 게 이 튀김 옷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겉만 바삭하고 다들 이렇게 양송이 튀김을 시키려고 하셨는지 이해가 가요. 아니, 제사상에 올리고 싶다니까. 할아버지 버섯전 대신에. 버섯전 대신에. 버섯전 대신에. 아, 여기 오셔서 제사상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조상님께 드리고 싶을 정도로. 잘 드세요. 바사 좋아요. 네. 와우. 와. 어, 나 지금 팔뚝에 소름 돋네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봐. 이거 지금 이거 흘리는 거 봐. 와, 이거 저도 한 입을 느끼도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와. 우와. 제가 어머, 아래는 아래가 더 놀라워요. 뭐야? 잼? 잼? 어. 뭔 잼인데? 와. 여기 아시네. 잠깐만. 샌드위치에도 이거 잼 넣으면 맛있는 거 알죠? 어, 맛있죠. 약간 달달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맛있어요. 단짠이네. 여기 맛을 아시네. 아이고. 와. 야, 우리 천하의 혜님님이 이 정도면 난 못 먹어. 난 지금 내려놔야 돼. 어머, 이 땅콩 소스가 입에 쩍쩍 달라붙는 게 땅콩 소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잘 어울려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 봐봐, 땅콩 소스 달죠? 네. 딸기잼 달지. 땅콩 소스 안 달아요. 안 달다고요? 고소해요. 진한 고소. 이거? 할 수 있어요. 나를 화이팅, 나를 친구 화이팅. 생각보다 괜찮죠? 괜찮죠? 땅콩 소스가 안 나네? 그죠? 안 달다니까 고소함을 더 그냥 플러스 해주는 거 같아요. 왜냐면 요새는 땅콩 소스 만들 때 설탕 안 들어간 제품 많아요. 땅콩 잼에 단맛이 없고 단맛은 없어요. 그냥 땅콩 소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땅콩 소스가 맞아. 단맛은 이 잼이 해주고 있어요. 그냥 설탕이나 그런 단맛이었으면 조금 거부감이 들었을 수 있어요. 상큼한 단맛이잖아요. 딸기잼에 약간 그 과일 맛의 단맛이라서 그 잼이 없었으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땅콩 살짝 느낄 수 있고 패티도 느낄 수 있고 치즈도 내장인데 마지막에 그 잼이 쫙 잡아주는 느낌. 이게 잼이 신의 한 수예요. 잼이 신의 한 수야. 여기는 피클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네. 퍽퍽할 줄은 하나도 안 퍽퍽해서 좀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의 패티의 특색을 정말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왜 여기서 삼겹살 맛이 나죠? 알아요? 냉삼 하나씩 집어 먹다가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아우, 잘 드시네, 그래도.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지 않았어요? 제가요? 지금 벌써 하나 드셨는데? 맛있네. 햄버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고기가 만약에 여기가 바삭하지 않고 안에처럼 다 촉촉했으면 느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기를 겉을 좀 약간 태움으로써 담백함을 주신 것 같아요. 약간 식감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좀 패티를 좀 두꺼운 거 좋아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빵 하니까.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다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육즙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즙이 나와요. 육즙이 나오고. 그 육즙이 안 느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먹어보니까 육즙이 진하게 느껴져요. 오히려 농축된 느낌이 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바싹 불고기 같은 느낌인데 안 뻑뻑한 거는 뭐예요, 이거? 기름, 지방을 많이 넣으셨나 보다. 지방질.